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의 수종을 들던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삼으셨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하기도 하죠. 그리워하기도 하죠. 네. 그러나 모세같이 훌륭한 리더는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에 어이구 큰일 났네. 저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예. 우리한테 조그리냐 큰일이냐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예. 아마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이민 온다고 하실 때 그 교회에서 어이구 김종환 장로님 안 돼. 그때 집사실게. 김 집사 가면 어떡하노? 이럴 것 같을지 모르겠죠. 이제. 광주에서. 그러나 그 교회는 그 다음에 문 닫지 않았죠. 예. 오 목사님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 시골인지 지금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도 제 양반 가면은 교회가 큰일 났네.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군대 가면은 우리 주일학교가 큰일인데 그러나 뒤에 알고 보면은 그 후배 되는 사람이 그걸 맡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예. 사람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서 5장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요아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요. 지금 이것은 어떤 시국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고 이제 많은 접해보지 않은 그 주위에 그 민족들을 상대하게 되는 전쟁터죠. 그런데 예.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냥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 순종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는 뭐죠? 하나의 그 군대 장관도 되죠. 리더로서 예. 다른 적과 싸움하는 통솔권을 가진 예. 그러한 명령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2절에 볼까든 부싯돌 칼을 만들었어. 옛날에는 오늘 우리 같은 거 메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쪼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 그냥 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볼것 같으면. 그 당시에 실은 전시잖아요. 전시. 예. 자, 전시인데 모든 남자들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할례를 받고 예. 받으면 어떡하죠? 온고주 추음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 군사 전략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예. 우린 그 사건 알죠. 그 야곱의 딸이 예. 하몰인가요? 예. 그 강탈을 당했을 때 예. 야곱의 그 형제들이 예. 야곱의 자식들이 예.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한 거 알잖아요. 너 할례 받아야지 우리하고 같아져.
할례 받게 해가지고 남자들 응거주춤할 때 가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작전보다도 머리보다도 군사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 잘 알지만 그 표시에 너희는 다른 민족이 없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있다. You are different. 너는 틀려. 너는 보통 다른 민족들이 아니야. 또한 이 할례는 그 약속의 표였어요. 표징. 그걸 통해서 오, 나는 하나님에 속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었어요. 약속은 뭐죠?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한 약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킬 때에 그들의 문제가 없었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그 지키지 못하는 데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자예요. 우리는 순종자잖아요. 지키지 않을 때 문제, 순종치 않을 때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도 순종치 않고 원망하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예. 결국은 40년이나 되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 할례를 되새기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축복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 자,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인간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 출세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주장하시고 세계 역사를 어떤 나라의 역사를 어떤 조직의 역사를 어떤 교회의 역사를 한 인간의 개인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신약에 와서 그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라는 데서 굉장히 자긍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들보다도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골로새 2장 11절 것 같으면은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 이 할례는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우리가 틀리다는 어떤 표징이죠. 할례를 받기 전과 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할례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좋아? 와! 그보다 여기가 낫지. 아, 그니까 삼류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일류교회야. 교회에 대한 자긍의식 좋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데 대해서 자긍의식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긍지는 자신에 대한 긍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그 할례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있나요?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할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례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